원근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실 때 특별한 생각을 하시고 오셨을 텐데, 오늘 밤은 자신의 모든 마음을 바치듯이 애쓰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개당 보슬 둘째 시간입니다. 개당 보슬은 고봉선사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방향이나 주지로 취임할 때 진산식에서 하신 법문이라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법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무자 화두는 거의 3년이 되도록 두 끼니의 죽과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리에 앉지 않았고, 피곤할 때도 자리에 기대지 않고서 밤낮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다니고 있었다 하셨습니다. 전에 들었던, 제 과거에 들었던, 과거에 참고했던 그런 뜻이겠습니다. 무자화두는 거의 3년이 되도록 두 끼니의 죽과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즉 식사 시간 이외에는 그런 뜻입니다. 행선, 동선 위주로, 즉 움직이면서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고 해요. 심지어 자리에 앉지도 않았으며, 아무리 피곤해도 자리에 기대지 않고 밤낮으로 동서를 다니면서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고봉선사께서는 처음부터 행선 위주로, 즉 동선 위주로 정진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보통 참선은 초보 시절에는 좌화선 위주로 하는 것이 보통의 예입니다. 그래서 참선은 좌선을 기본으로 한다고 합니다. 좌선으로 하면 우선 안정이 잘 되고, 오심을 일으키기가 쉽고, 선정에 들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화두의 진정한 어종이 낯을, 화두의 힘을 얻었을, 순일하게 들릴 정도가 되면 행선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익히는 게 좋으냐? 화두 참구는 행선, 동선을 해야 힘차게, 좀 강하게 들고, 혼침이나 산란심이 줄어듭니다. 또한 화두선의 그 장점이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화두의 진정한 어종이 나서 힘을 얻고 순일하게 달리게 되면, 농부나 논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즉 농사일을 하면서도 고된 줄 모르고 화두 공부를 잘할수 있으면, 노동자는 공사판에 고된 일을 하면서도 고되다, 싫다는 생각 없이 화두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화두하는 보살님이라면 음식을 만들고 빨래를 하거나 소재를 하면서도 괴롭다, 힘들다는 생각 없이 화두를 성성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관화선은 생활선이래요. 생활하면서도 할수 있는 선이고, 노동선입니다. 노동하면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나 직장인으로서 자기 할 일이나 직업을 잘 수행하면서
저 가정을 잘 이끌고 잘 다스리면서 수행도 상당히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두선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제가자 여러분에게도 맞는 수행법이다, 필요한 수행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잘 하시면 일석이조가 되고 일석삼조도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화두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시다 보면 새벽부터 밤까지 시끄럽고 번잡한 그 삶 속에서 화두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려하게 수행해서 생활의 그대로 수행으로 깨어있는 삶이 바로 가나선의 특징이다 하겠습니다. 세속에 사시는 처사님이나 보살님들도 각별한 생각을 하시고 참고하시면 일생의 큰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 선종은 원래 율종사찰에서 얹혀서 먹고 살았다는 거리. 그래서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리. 그 율종과 동간이 수행하는 분위기가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거리. 후에 독립해서 이제 독자적으로 절을 창건하고 백장 스님이 청규를 만들어서 선종의 기틀을 만들게 됩니다. 그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문제되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래. 그래서 백장 선사는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하면서 울력을 하면서 대중적으로 노동을 하면서 수행하는 분위기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이 중국 선종은 일하면서 수행하는 풍토가 점점 발전했어요. 역사적으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대번창을 합니다. 그래서 과히 선의 황금기를 구가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당나라나 송나라 시대 때는 총림, 큰 그런 수행지에서는 상주 대중이 보통 1,000명 정도가 되었다는 거리. 많으면 2,000명, 3,000명, 4,000명에 육박하는 그런 그 대중이 많은 그런 절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열기가 아주 대단해. 거기에서 우후죽순처럼 깨달음을 얻은 성각자가, 즉 간화선사들의 그 선지가 바로 인류 정신문화의 최고봉을 이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이런저런 철학이나 수행이나 여러 분야가 참 정신적으로 촉출한 그런 그 대단한 인재가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간화선의 선사들 같은 그런 대단한 그런 탁출한 인재는 과히 드물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류 정신문화의 최고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그런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선의 황금기를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이 시대의
참 수행하기가 어렵다, 아, 괴롭다 하는 이런 시대지만 깊은 설리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을 요새는 흔히 백세 인생이다 뭐 굉장하게 부르짖는데 앞으로는 백세뿐만 아니라 더 이상도 사실 수 있을 거리. 중국의 선이 가장 최고조에 달했을 그 당시에는 그때 벌써 120세, 140세, 160세까지 사신 그런 선사도 계셨습니다. 과히 생사를 자유자재했어요. 그것이 바로 선이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 선을 만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선에서 인생에 진정한 그런 행복과 보람을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입니다. 그러나 늘 혼침과 산란의 두 마구니와 함께 한 덩어리가 되었으므로 가진 재주를 다 부려도 물리치지 못했다 했습니다. 이리하여 이 무자 화두에는 잠깐 동안이라도 힘을 얻어 일념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참선하는 자가 참선하는 사람이 이렇게 선이 안 되면 뭐 과히 미친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유명한 고봉선사께도 한때는 이렇게 어렵고 괴로운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런 시절을 화두로 회향을 멋지게 했을 우리가 천년이 지난 오늘날 고봉선사의 어록을 볼 정도로 저명한 인사가 됐다는 이런 말씀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늘 혼침과 산란의 두 마구니에 함께 한 덩어리가 되었으므로 했습니다. 혼침이란 뭐냐? 정신이 맑고 또렷하지 못하고 혼미하고 허리멍텅한 그런 상태를 말이에요. 꾸벅꾸벅 졸기나고 화두를 하는지 마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 산란은 뭐냐?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어지럽고 뒤숭숭하고 어수선하고 불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온갖 망념이나 망상을 피우는 경우였죠. 그 혼침과 산란으로 밤낮으로 부지런히 다니면서 애쓰고 노력을 해도 화두가 이 혼침과 산란의 두 마장과 한 덩어리가 됐을 나타나니 가전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물리치려고 애써도 물리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봉선사께서도 이 무자 화두에 잠깐 동안이라도 힘을 얻어 일념을 얻지 못했다는 거리. 일념이 안 되면 화두한다는 말을 안 씁니다. 화두에 진정한 어정이 나서 힘을 얻어 순일하게 들리지 못했다는 거리. 이 혼침과 산란 두 마장은 공부에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라도 물리쳐야 된다고 합니다. 공부하시다가 혼침과 산란이 오거든 우선 자세를 단정히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화두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어가세요. 화두의 의심이 잘 안 일어나거든 전제를 거듭거듭 덜치면서 전제를
거듭거듭 들춤이 간절하게 아주 성심성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혼침과 산란이 사라지지 않거든 살짝이 일어나서 서서 한다든가 서서도 혼침이 계속되거든 마당에 나가서 시원한 그런 바람을 쏘면서 얼마간 행선을 하면 기분도 전환이 되고 혼침과 산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화두어심 한 번 한 번에 최선을 다하듯이 애쓰다가 보면 진정한 어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평소에 내가 혼침이나 산란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수행자는 옆자리 도반에게 부탁했어요. 조금만 혼침에 빠지고 산란이 오거든 경책을 좀 부탁하세요. 부탁을 하면 두 마구니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래. 스님 중에서 혼산의 무심에서 그 혼침과 산란의 무심에서 예사롭게 평범하게 대수롭지 않게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중에서 화두가 제법 된다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상당수의 스님이 공부가 고요한 상태에서 되다가 말다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정도는 공부가 된다. 진정한 참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공부는 성성하고 아주 적적해서 간절하게 떨려야 합니다. 혼사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아서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공부가 안 된 이런 상태는 그 고봉선님도 그냥 보통 참선자와 별 다름이 없었어요. 또 본문입니다. 친히 깨달은 후에 그 병호의 근원을 살펴보았더니 별다른 까닭이 없고 다만 어정 속에서 공부를 짓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한결같이 그저 화두를 들어도 들 때는 있다가 돌지 않으면 문득 없으며 설령 오심을 일으키려 하여도 손을 쏠 곳이 없었으며 손을 써서 오심이 이루어지더라도 잠시뿐이고 곧 혼침과 산란의 두 가닥을 면하지 못했었다. 이에 공연히 많은 세월만 낭비하고 허다한 고생만 하였으니 조금도 준치가 없었다. 참 어지간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친히 깨달은 뒤에 그 병호의 근원을 살펴보았더니 왜 그렇게 공부가 안 됐느냐. 그 병호의 근본을 자상하게 살펴보았더니 별다른 까닭이 없고 다만 어정 속에서 공부를 짓지 않은 것뿐이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정 속에서 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다만 어정 위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래. 공부를 짓지도 않고 뭐 짓는다는 말과 했다는 말이 같습니다. 즉 진정한 어정 속에서도 계속 공부를 지어야 하고 어정이 나는데도 공부를 계속 지어야 하고 어정 속에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래. 그런데 이 고봉선님 말씀은 이건 조금 특별해. 보통은 진정한 어정이 일어나면 계속 집중만 하되 집중을 좀 강하게 해라 합니다. 또 너무 강하게 하면 없어지기가 쉽고
어정이 되는데 또 화두를 들고 어정을 일으키면 되던 어정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묘하게 적당하고 알맞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계속 집중만 해도 계속 어정을 일으키지 않고 집중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봉수님 말씀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집중하는 것도 마주보고 마주대한다. 즉 살펴본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조금 강한 그런 집중. 그것이 이제 알맞다고 보는데 보통은 고봉스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어느 것을 택하시느냐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한결같이 화두를 들어도 들 때는 있다가 들지 않으면 문득 없으며 들 때는 화두가 있다가 들지 않으면 문득 없으며 설령 오심을 일으키려 하여도 손을 쓸 곳이 없었으며 설사 오심을 일으키려 하여도 손을 쓸 곳이 없었다는 거리. 손을 써서 오심이 이루어지더라도 잠시뿐이고 곧 혼침과 산란의 두 가닥을 면하지 못했다. 제 혼침과 산란의 양극단에 빠져서 면하지 못했다는 거리. 이에 공연히 많은 세월만 낭비하고 허다한 고생만 하였으나 조금도 진취가 없었다 합니다. 사실 공부하다가 보면 이런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뭐 미칠 것 같죠. 그래서 안절부절할 때도 있어요. 한결같이 들어도 될 때 조금 되다가 들지 않으면 문득 없어져요. 잘 해보려고 해도 손을 쓸 곳이 막연해. 어디에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될지 자기도 섣던 느껴지지가 못합니다. 손을 써서 의심이 좀 되더라도 그것도 잠시 잠깐뿐. 이내 혼침과 산란에 빠져 양극단을 면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고생만 하니 한탄스럽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안 될 때, 되다가 말다가 할 때, 이럴 때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선 화두가 설령 안 되더라도 화두 한 번 한 번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 번 잘 된다고 좋아하고 한 번 안 된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안 될수록 마음을 고요히 하고 아주 차분하게 하세요. 화두가 안 되어도 화두가 왜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아주 침착한 마음으로 따져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규명이 되면 또 그 이유를 바로 고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돼. 바로 고치려고 말고 보완하는 화두를 여법하게 분명하게 들어가다 보면 보완하는 이제 화두 참구법이란 열심히 한다든가 뭐 간절하게 한다든가 뭐 강하게 한다든가 약하게 한다는 등등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보완하는 화두만 여법하게 분명하게 들어가다가 보면 즉 화두만 확실히 들리면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이럴 때 문제점을 바로 해결하려면 화두는 점점 어렵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또 본문입니다.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는 화두는 무자 화두와는 달라서 우선 어정이 쉽게 생길 한번 들면 문득 이루어져
반복하여 생각하거나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오심을 내기만 하면 점차 일념이 이루어졌을 곧 화두를 든다는 마음까지 없어졌다. 이미 화두를 드는 마음이 없어졌으므로 덜 화두도 없어질 온갖 반열을 쉬려 하여도 저절로 쉬어지며 육창을 고요하게 하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고요해져 가는 티끌만큼도 범하지 않고 단박 무심삼매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고, 즉 마음법 귀일 일귀하처 화두입니다. 이 화두도 그 유명한 그 조주스님의 법문입니다.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 일귀하처하는 화두는 무자 화두와는 달랐을 우선 어정이 쉽게 생길 한 번 날면 문득 이루어졌을 반복하여 생각하거나 생각한다는 것은 오심을 일으킨다는 뜻이래요.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오심을 내기만 하면 점차 일념이 이루어졌을 즉 일념으로 어정이 났을 곧 화두를 든다는 마음까지 없어졌다 했습니다. 이미 화두를 든다는 마음이 없어졌으므로 덜 화두마저도 없어졌을 온갖 반년 즉 인연을 말하지요. 쉬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쉬어지며 육창, 육건, 안입이 설신을 말합니다. 고요하게 하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고요해져 티끌만큼도 즉 조금도 범하지 않고 단박 힘을 쓰지 않아도 바로 그런 뜻이죠. 무심삼매 대무심지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즉 크게 무심한 상태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대무심삼매에 들어갔었다. 무자화도는 그렇게 안 되다가 아, 또 이렇게 쉽게 되고 잘 되는 화두도 있습니다. 이런 화두를 흔히 맞는 화두, 인연이 있는 화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런 화두를 간택해 주는 분이 선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공부를 하시다가 순풍에 돛닿듯이 쉽게 되고 잘 되고 저절로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가장 잘 된다고 할 때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 잘 될 때처럼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잘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그런 순간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화두에 대한 신심이나 발심, 참선자로서 마음가짐이나 자세, 일거 일동 얼마나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지 안 될 때는 잘 될 때를 비춰보고 바로 알게 됩니다. 잘 될 때처럼 꾸준히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잘 될 것입니다. 즉 안 될 때는 잘 될 때를 잘 기억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자기의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추어서 그대로 하면 이내 제2, 제3의 그런 상태가 옵니다. 또 본문입니다. 홀련히 죽 먹고 밥 먹을 때 바로를 향해 수저를 잡는 때에도 도관에 달리는 자라와 같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이미 경험한 바이고 결코 속이는 것이 아니다. 만일 한마디라도 사람을 속인다면 영원히 발설지옥에 스스로 떨어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발설지옥이란 혀를 빼서 막 밭을 갈게 한다는 그런 지옥을 말하는데 아주 그 무시무시한 그런 지옥입니다. 우리 공부를 이 참선 공부 자아렛을 깨치는 것을 흔히 도관에 든 자라와 같다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거 도관에 든 자라는 주인의 마음만 먹이면 그 자라를 잡아가지고 마음대로 처치할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주인공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인공을 바로 찾을 수도 있고 바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마음을 내느냐 안 내느냐, 즉 얼마나 발심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내고 바로 내면 이 자리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마음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문제지 언제라도 마음을 낼 수만 있으면 바로 처분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렇다시 마음 공부도 마음만 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경험한 것이고 그 고봉선님께서는 이미 경험한 것이고 결코 속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한마디라도 사람들을 속인다면 영원히 혀를 뺏어 밭을 가는 지옥에 떨어지기를 자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화두 일구에 목숨을 놓아보시라. 밝고 신령하고 안락하도다 한 물건이 사물마다 그대로가 비로자납 없이니요 곳곳마다 금색색의 아닌 곳 없네. 성불하십시오.